차이 먹고. 그렇게만 하고 살수 있지 않았겠습니까? 근데 그걸 제가 그걸 버린 거지 않습니까? 왜?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. 나는 이제 내가 한 공부는 이 정도 선에서 내가 됐다. 불교는 이제 나는 봤다는 거지. 이 마음짜리 하나를 두고 나는 온 거예요. 내가 옷을 벗으나 옷을 입으나, 응? 어느 단체에 들어가나 어느 단체 들어가지 않으나 나는 그 자체에 그냥 수행자로서 자유롭게 이제는 다니겠다. 나를 누가 욕을 하든 뭐 돌팔매질 하든 뭐 똥을 던지든 오줌을 싸놓든 관여하지 않겠다. 이제는 모든 욕다 들어먹겠다 내가.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불교계를 욕먹히고 싶지는 않다. 왜? 내가 말이에요. 내가 말입니다. 어? 그냥 농부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스님을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거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. 그거는.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좀 지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알게 될 겁니다. 좋은 먹거리에 대한 우리 현재 밥상이 위험한 그것에 뜻을 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입니다. 세계 방방곡곡으로 쫙 퍼질 겁니다. 아우, 기간지러워. 아우, 내가 뭐 잘못했나? 아우, 왜 이렇게 간지럽지? 옛날에 오른쪽 귀가 뭐 간지러우면 뭐 나를 칭찬하고 왼쪽 귀가 간지러우면 나를 욕한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걸 말씀 안 드립니다. 이제는 경험이 그다음에 그 체험한 그것이 진짜 현재의 진실이지 않습니까?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거, 내가 먹고 맛본 거, 응?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해보지 않고서 이렇다 하면 그 거짓말이지 않습니까? 말로만 떠드는 것은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. 말로서 떠드는 거 이제 그만. 너 행동으로 나가자. 해보고 이야기하자. 해보고. 그나 요번 사고 치고 나서 내가 전조증세가 심하게 있었다니까요. 서글퍼서 그날 유튜브 올렸을 때 누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막 하도 바람이 불어가지고요. 밖에서 있는데요. 우리 풍경 소리가 막 풍경이가 막 얼마나 지저댔는지 풍경이하고 한참 싸웠어요. 저는. 제가 지금 조금 살짝씩 먹방을 하는 이유는 제가 외국인 구독자분들이 말만 하면은 뭐 짭니까? 그 사람이 먹는 거라도 봐야죠. 도청이에요, 도청. 제가 밥을 좀 2, 3일 안 먹으니까 요게 쌀하고 수수랑 만드는 거니까 이거 좀 영양가가 있거든요. 이거 설탕을 안 넣은 거니까 설탕을 싫어해요. 참고로. 그래서 이거 먹고 예. 내일부터는요 어마어마하게 힘 있게 또 다시 일할 겁니다. 웃을게요. 저 반성 많이 했거든요. 그런 이제 계속 반성하고 또 슬퍼해도 끝나지 않는 감정이니까 멈췄어요. 오늘부로
저기 뭐야 열심히 이제 또 밥도 열심히 또 먹고요.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활기찬 승주의 모습 그리고 따뜻한 그 승주의 모습을 또 다시 제가 이제 좀 가슴이 좀 열렸나 봐요. 뭐좀 여러분들과 약간 소통하려고만 마음만 내면은 막팍 폭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좀 저한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좀 제가 또 이렇게 돌아서서 한번 보면 또 민망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? 부족 하나만 좀 봐주셔야지 안 되겠습니까? 뭐 여러분들 모두 다 행복하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고 제가 모든 여러분들의 안 좋은 것들은 제가 다 대신 짊어지고 제가 다 받고 가겠습니다. 모두들 행복하십시오. 승주였습니다.